김건희 피의자의 자작쇼가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김건희 자작쇼에 분노합니다. 저는 어제 속보를 듣고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몰래 다녀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다녀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지정한 장소에 불려갔던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날짜도 지정하고 장소도 지정하고 70페이지에 달하는 가이드라인까지 정해놓고 검찰을 불러들인 겁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있는데 이런 정치검찰 심판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이창수 중앙지검장 그따위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러고도 중앙지검장 자격이 있는 겁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야기했죠. 모든 사람에게 예외도 없고 특혜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역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의 말은 콧등으로도 무시하고 중앙지검장이 사람을 보내서 김건희 여사에게 가이드라인을 듣고 왔습니다. 중앙지검장 혼자 결정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결정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실행에 옮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참으로 웃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부부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여왕입니까? 김건희 여사가 마리앙 또 안 했습니까? 주가 조작을 해서 수많은 개미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 혼란시키고 모녀가 같이 주가 조작해서 엄청난 이득을 취해놓고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하는 얘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김경률 회계사가 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국민이 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걸 꼭 가슴에 새기십시오.